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명절이 돌아와요. 명절이 좀 길어요. 쉬는 때가 길어서 명절을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만들어 볼 수 있는 디자인을 제가 골랐어요. 요 디자인인데 예쁘죠? 예쁜 요 트위드 돌마 슬리브 또는 트위드 무스 슬리브 요렇게 조금 이 트위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매가 따로 다는 게 아니라 연결 몸판에 연결돼 있어요. 몸판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트위드의 결이 있잖아요. 결 문양이 그대로 살아서 소매까지 연결돼 있는 트위드 자켓이에요. 요 디자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패턴을 뜰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란 패턴. 여러분들 많이 흔히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게 처음일 수도 있는데 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몸판을 다 연결한 다음에 이 팔을 들 수 있도록 안쪽에다가 무라는 것을 삼각 무를 덧대 가지고 팔을 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 디자인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안쪽에다 프리센스 라인을 넣어서 겉의 모양은 같지만 안의 모양이 그리고 만들기도 그렇고 나온 형태 겨드랑이 들었을 때 삼각 무가 딱 된 무슨 흥분의 집 옷처럼 덧댄 게 싫어가지고 저는 프리센스 라인으로 이런 디자인이 나오면 뜨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한번 무 패턴으로 한번 떠볼까? 아니면은 프리센스 라인으로 요 프리센스 라인으로 레귤런으로 된 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차이나식으로 긴 네크로 해가지고 숏자켓으로 한 적 있는데 그때 옷까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요번에는 트위드 원단으로 요런 디자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패턴 자체도 무 패턴과 이렇게 프리셋을 라인으로 해서 돌마 슬립으로 뜨는 패턴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트위드 원단을 활용한 돌마 슬리브에 가능한데 돌마 슬리브면 팔을 들 때 불편하기 때문에 안쪽에 프리센스 라인을 살짝 넣던지 아니면 무를 살짝 넣은 패턴을 여러분들과 같이 떠볼게요. 기장을 살펴보면은 힙과 허리의 중간 정도 되는 중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소매통과 품은 좀 넉넉하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어깨 라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마 슬리브로 패턴을 떴고요. 자, 이렇게 노치드 카라를 넣고 그 다음에 싱글 여밈에 아웃포켓을 사용을 한 돌마 슬리브 어떻게 보면 레글런 슬리브 식으로 뜨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예쁜 트위드 무 패턴을 지금부터 떠볼게요. 디자인이 앞판과 뭐 뒷판 그냥 도전해볼 만해요. 디자인은 이런데 이 트위드라는 원단 자체는 전체 심지를 붙여주셔야지 돼요. 전체 심지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정장을 만든다 그러면 앞에 부분만 심지를 붙이거나 안단만 심지를 붙이는데 이 옷은 소매, 몸판 다 붙여주셔야 돼요. 트위드 자체는 어떤 트위드더라도 다 실크 심지, 얇은 심지를 전체 다 붙여주지 않으면 옷을 만들고 난 다음에 소매가 길어져요. 소매가 길어져요. 자, 몸판도 좀 길어져요. 이게 원단 자체가 약간 이런 처짐이 있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놓으면은 심지를 안 붙이고 만들어 놓으면 처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트위드 원단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전체 심지를 붙여 주셔야지 돼요. 이 옷 또한 전체 실크 얇은 심지를 한번 샥 다 붙여 주세요. 그래야지 옷을 해놓고 나서 변형이 없기 때문에 꼭 붙여 주시기 바라고 패턴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그럼 패턴 뜨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장을 일단은 딱 57cm 정도, 22인치, 57cm 정도, 골반 정도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조금 여러분들을 요즘에 짧은 자켓이 유행이어서 짧은 자켓을 제가 자주 뜨는데, 짧은 자켓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면은 조금 한 5cm 정도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니까 한 57cm 정도, 22인치 정도 놓을게요. 두 번 체크. 기본 원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 원형으로 지금 기장을 놓고 기본 원형을 맞추고 지금 기본 원형은 5 사이즈 원형으로 제가 떠볼게요.
자, 카피하신 다음에 허리선 체크 한 번만 다시 진하게끔 허리선 체크. 자, 어깨선 체크를 이렇게 놨어요. 지금 카피를 했어요. 자, 우리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에 중심에 라인이 들어갔고요. 좀 옷이 어때요? 좀 넉넉한 것 같죠? 좀 넉넉한 오버핏, 약간 굉장히 오버핏이라기보다는 박스핏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가슴, 허리, 힙을 딱 놨다 보면 1번 뒷부분을 1cm만 칠게요. 1cm만 박스핏이기 때문에 1cm를 쳤어요. 1cm를 치고 곡자 쓰는 거 보시면 우리 이제 곡자 아직도 내가 가고 싶은 부분보다 위에 한번 체크. 자, 이렇게 뒷부분 1번 뒷부분 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품을 내 나갈 건데 4cm 한번 가볼까요? 4cm 여유로 가볼게요. 자, 기본 원형에서 4cm 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원형에서 4cm 가면은 이제 진동을 내릴 거잖아요. 자기 어깨로 갈 경우 나간 거에 반만 내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레글런이거나 돌만일 때는 나간 거에 다 내려주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나간 거에 다 내리면 너무 진동이 내려가니까 반만 내릴게요. 우리가 4cm 나갔으니까 2cm만 진동을 내려볼게요. 자, 4cm 나가고 2cm 내려서 진동까지 됐어요. 직진 그냥 올리지 마세요. 어깨 올릴 필요 없어요. 계속 오던 길에서 직진. 여기가 어깨예요. 8cm 나가고 8cm 나가고 2cm 내리고 8cm 나가고 2cm 내리고 1cm 올리고 어깨에서 그 다음에 얘랑 연결. 자, 어깨 소매 얘가 이제 소매가 될 거예요. 소매 끝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진동이라고 하는데 진동을 몇으로 넣냐면 25cm 정도가 돼요. 자, 25cm에서 우리가 산을 구하는 거 여기서 산을 구할 거거든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정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17cm 정도가 되겠네요. 17cm 정도 산이 17cm 정도가 됐어요.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이거든요. 산은 진동 빼기 8cm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17cm를 제가 놓고 직각을 맞춰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암호를 먼저 반만 이렇게 레글란 뜨듯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굴린 애랑 다시 여기랑 이렇게 맞춰서 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눈팅 하세요. 눈팅 하셔도 오늘은 제가 이제 그냥 작업하는 거 그냥 너무 초보 요즘에 기초만 하다 보니까 조금 패턴 뜨시는 분들이 심심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 켰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체크를 한 번만 할게요. 길이를 딱 체크를 했더니 8.5. 그럼 여기도 똑같이 8.5를 체크. 자, 이런 식으로 8.5를 체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매 길이를 길게 가볼게요. 자, 소매 길이는 57cm 정도, 58cm 놓을게요. 58cm 정도 위에서부터. 자, 이렇게 소매 길이까지 놓고. 자, 소매통이 넉넉하니까 16cm 정도 놨어요. 여기를 한 16cm 정도 놨어요. 지금 뒷판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랑 연결했어요. 지금 완전히 레글런 뜰 때 지금 패턴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 패턴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레글런을 지금 먼저 뜨실 줄 알아야 돼요. 어깨 부분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목 부분은 지금 카라 노치도 카라 달릴 거기 때문에 원목으로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라도 그냥 눈으로 계속 보세요. 보다 보면 느니까 계속 보세요. 자, 이렇게 레글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원래대로 레글런은 여기를 3등분해서 얘랑 곡자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레글런이에요. 이게 레글런인데 무 패턴은 여기서 이 소매가 지금 몸판이랑 크로스된 만나는 이 점이 있죠. 이 점 있어요. 요 점하고 우리가 진동이 원래 진동 내리기 진동이 근데 기본 진동이 이 선이잖아요. 이 선에서 맞춰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몰둘레가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몰 부분 약간 조금 헷갈리실 건데 잘 보세요. 아몰을 우리가 그린다고 쳤을 때 아까 이게 아몰둘레예요. 아몰 맞죠? 아몰둘레인데 그리고 우리가 진동이 여기에요. 톰의 진동이 그러니까
진동에서 1cm, 아모레에서 1cm 이렇게 아모레에서 1cm 이쪽으로 오고 진동에서 원래 기본 진동에서 1cm 정도 이렇게 요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진동에다 맞추셔도 돼요. 진동에다가 맞추셔서 위에 요 부분을 내가 겨드랑이에 딱 붙는 게 싫으면은 요 귀 아몰 돌아가는 데에서 1cm 띄고 뭐 진동 라인에다가 1cm 맞 여기 진동 라인에다 맞추고 요 점이 어딘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기, 점 기적,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매하고 몸판하고 만나는 요 점 기억하셨죠? 여기를 연결.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정도 내려서 여기랑 여기랑 연결.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제가 다시 이렇게 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위에 소매 쪽 부분에 있는 데를 A라고 그러고 우리가 몸판 이쪽에 있는 애를 B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앞판을 뜰 건데 왜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안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무라는 거 삼각무를 이렇게 달 거거든요. 이 패턴은 제가 조금 더 자르는 것까지 보여주고 앞판 뜨고 나서 무 패턴도 한번 떠볼게요. 뒷판 뜬 거에다가 앞판을 놓고 앞판 놓치도록 하라니까 앞판에 여유 둘고 밑에 부분에 2cm 정도 여유 몸 앞판에 카라 달 놓치도 카라 달릴 거니까 여유 허리선 카피 중심선 카피 옆선 카피 자 0.5로 올려주시고 뒷목 부분하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 A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옆선 똑같이 옆선도 카피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요 상태에서 A점을 뒷판 여기에다가 올려서 맞춰주세요. 이렇게 쭉 올려서 중심도 딱 맞아야 돼요. 중심도 맞고 A점을 올려서 맞춰주시고 카피를 지금서부터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옆선도 쭉 똑같이 카피. 자, 요 어깨선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아까 그 산 내린 데 있죠? 산 내린 데도 카피. 자, 아몰둘레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을게요. 또 반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여기랑 이렇게 또 연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체크. 요 길이와 요 길이 체크. 8cm. 자, 이렇게 여기를 체크를 이렇게 소매를 똑같이 뜨면은 뒷판보다 앞판이 1.5에서 2cm 정도가 작아요. 자, 그러면 소매통 밑에도 똑같이 1.5에서 작게끔 그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뒷판 소매통보다 앞판 소매통이 1.5에서 2cm가 작다라는 거죠. 무 여기 소매 무 들어갔던 거 있죠? 우리 크로스 되는 부분 여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맞춰서 얘도 자, 여기 부분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내릴게요. 허리선 맞출게요. 허리선 맞추면 요 선이 똑같이 뒷판이랑 연결되거든요. 자, 뒷판이랑 연결되면은 무 패턴 여기 떴던 거 똑같이 카피. 자, 이 상태 놓고 간만에 오래간만에 노치도도 한번 제가 떠볼게요. 자, A점에서 1인치 2.5cm 올라가고 허리선 어디 봅시다. 허리선에서부터 조금은 올라가는 거. 첫 번째 단추가 허리선에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한 가슴에서 한 5cm 정도 올라갈게요. 5cm 정도 올라갈게요. 허리선에서 5cm 정도 올라갔고 얘랑 연결. A점을 평행하게 내리고 카라 넓이를 8cm 정도 갈게요. 자. 카라 노치드 넓게끔 돼 있어서 5cm 안으로 들어가고 사선으로 45도보단 좀 넓은 것 같아요. 90도에 거진 가까울 정도로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도 5cm 나가고 자 A점에서 0.7 정도 가서 사선으로 그리고 뒷목 넓이 나가고 위에 부분에 8cm 정도 체크 직각으로 놓고 얘랑 연결. 자 그런데 카라가 좀 굴린 것 같죠.
카라 끝부분이 밑에하고 위에 부분 살짝 굴렸네요. 그죠? 굴려볼게요. 자, 끝부분에 위에 부분도 이렇게 굴려줄게요. 밑에 부분도 살짝 굴릴게요. 이런 식으로 카라가 됐어요. 무드 됐어요. 자, 이렇게 주머니 보니까 아웃 포켓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웃 포켓 위에서부터 허리서부터 8cm 정도 떨어져서 허리 부분 정도에서부터 아웃 포켓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웃 포켓을 달게요. 15cm 나가고 16cm 정도 얘도 15cm 그리고 끝에를 살짝 굴려주겠죠. 근데 무 패턴을 이렇게 뜨셔도 되는데 무 패턴 말고 얘를 전에 제가 이제 명품 만들기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무 패턴으로 지금 이 상태로 뜨고 다 똑같은데 여기를 무 대신에 프리센스 라인을 옆에다가 넣는 것도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소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달렸잖아요. 여기랑 이렇게 지금 여기 간격이 2cm 정도 떨어지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끊어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명품 만들기 옛날에 옷 만든 걸로 해서 반응이 좋았던 디자인인데 저는 이 패턴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한 1cm 정도 옆에다가 프리센스를 주고 그러니까 무 대신에 무 그러니까 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요런 패턴이 나오는 거야. 요런 패턴이. 그리고 얘가 프리센스 라인이 떨어져서 앞판 뒷판을 붙여버릴 거예요. 앞판 뒷판을 붙여버릴 거기 때문에 요 프리센스 라인 하면 여기는 똑같아요. 무 패턴이랑 똑같은데 무 패턴이 생각보다 그렇게 해놓으면 겨드랑이 부분에서 뭔가 덧댄 느낌이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무 패턴 설명을 드리면서 요렇게 프리센스 라인으로 끊어도 체크가 예쁘다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같이 프리센스 라인일 때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앞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지금 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을 2cm 정도 떨어지는 위치에 여기서 2cm 정도 떨어지는 위치에 프리센스 라인을 하나를 긋고 허리 라인 그냥 직선으로 가셔도 되고요. 1cm 정도 다트를 잡으셔도 돼요. 여기서 오던 아이랑 이렇게 얘 끝부분이랑 이렇게 해서 뭐 1cm 정도 가볍게 그냥 잡아주셔도 예쁘니까 1cm 정도 프리센스에 다트를 잡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앞판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랑 뒷판이랑 잘라서 붙이면서 옆에 부분에 그리고 이제 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패턴을 두 개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 패턴이 없다, 무가 없다라고 쳤을 때는 이 프리센스 라인을 띄어내 가지고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소매 몸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고 소매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는 패턴이 나오고 얘랑 옆에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은 예뻐요. 여기가 제가 옷을 해보면 그 패턴이 훨씬 예쁜데 오늘은 무 패턴을 설명. 자, 그런 패턴이 있고 무 패턴도 지금서부터 무 패턴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리센스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무 패턴은 뭔가 이 팔을 들었을 때 뭔가 이게 덧댄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도 설명은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서부터 무 패턴을 잘라 볼게요. 프리센스 라인으로 해도 여기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자, 우리 아까 여기 부분 소매 쪽에 A, 몸판 쪽이 B. 얘도 A1, B1. 자, 이렇게 잘라 볼게요. 지금 제가 패턴 두 개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프리센스로 여기를 끊어도 되지만 무 패턴으로도 뜰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두 개를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무 패턴을 딱 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얘 단점은 뭐냐면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팔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을 들게 하고 싶어서 무라는 애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자, 무 패턴을 뜰 건데 십자가 놓고요.
5cm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14cm,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B15cm, 여기가 A, 여기가 B. 똑같이 여기가 골씨 들어가면은 여기도 여기가 앞 A, 앞 B.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A 이렇게 박혀. 자, A와 이렇게 넣으면서 위에 부분에 가입밥 주고 제껴서 B. 그리고 이쪽 부분하고 또 앞판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얘를 딱 달아 이렇게 달아놨을 때 여기가 여기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완만하게끔 이렇게 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패턴 놓으면 이렇게. 자, 패턴까지 이제 딱 떴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입으시면 돼요. 립바 왜 봉제를 안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조만간 앞으로는 좀 봉제 영상이 길다 보니까 제가 봉제나 이런 것들을 좀 안 올려드렸다 보니까 항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패턴편과 봉제편을 나누더라도 두 개가 길어진 거를 반반씩 나눠서라도 제가 명절 끝나고서부터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는 패턴편, 봉제편 같은 디자인을 패턴편과 봉제편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한 적 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패턴편과 봉제편으로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초보자들은 그거 보면서 만들기에 도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한 가을이에요. 자, 완전한 가을일 때 예쁜 근데 앞으로는 쭉 만들 게 너무 많잖아요. 호트도 만들어야 되고 바바리도 만들어야 되고 뭐 옷들이 쭉쭉쭉쭉 만들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바쁜 거 다 좀 정리하시고 이제 가을에는 좀 내 옷 좀 만들어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옷도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앞으로 더 예쁘고 더 알찬 디자인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